OX 퀴즈 갑니다. 글이 1번.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음원 차트 1위 하기를 내심 기대했다. X. X. 아니 BTS라고 하는데. 2번.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주관식이네요. 그저 성격. 오케이. 성격 하나씩 질문할 거예요 이따가. 3번. 나는 고등 래퍼에 출연한 걸 후회한 적 있다. 오! 오 그래요? 네. 오케이. 4번. 고등 래퍼 모든 시즌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듀서는? 산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 좋았다. 오 좋은 타이밍이었어. 5번. 그래 서사무엘의 매력 세 가지는? 아 성격, 타투, 패션 센스? 오케이. 오케이 쉬웠어. 내가 서사무엘보다 이거는 잘한다. 솔직히 오버워치. 아씨. 오버워치 뜨자고 오케이. 하지 좀 마세요 제발. 오케이, 연습 좀 더 하고 오세요. 오케이. 자 그러면 이거는 좀 훈훈한 질문입니다. 브랜뉴 뮤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는? BJ. 오케이. 버벌진트. 버벌진트. 9번. 브랜뉴 뮤직 다음으로 가고 싶은 회사. 오케이. 오케이. 좋네. 저의 회사. 아 참된 답변입니다 여러분 진짜. 자 그리고 10번. 정말 이거는 포부가 느껴집니다. 지금까지 보여준 내 음악에 대해 후회가 1도 없다. 없다. 오 좋습니다. 아, 정말 예, 좋게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. 1번부터 한번 짚어볼게요. 앨범 타이틀곡 음원 차트 1위 하기를 내심 기대했다. X를 하셨는데요. 그냥 뭔가 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, 던지고자 하는 물음을 잘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뭔가 막연하게 그냥 뭔가 나를 까고 뭐 비난하라고 하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지 음원 순위에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. 네. 어느 부분이요? 아 근데 저는 성격 어느 부분이? 전 착하다는 소리를 살면서 네. 저의 칭찬 중에 제일 많이 들었어요. 네, 뭐 어릴 때는 귀엽다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좀 잘 배웠다 약간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진짜 잘 잘했어 이런 진짜. 것들. 네, 맞아요. 네. 착한 거. 네. 착한 거 본인 입으로. 아니 근데 말을 하라면서요. 말을 하라면서요.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건 좀 의외예요. 고등 래퍼에 출연한 걸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네요. 네. 저는 랩을 제가 엄청 잘한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. 네. 그냥 왜요? 모르겠어요. 랩 자체는 모르겠는데 음악을 더 이제 꾸준히 만들고 더 이제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있는데 랩 자체는 그렇게 크게 그때 나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잘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거든요. 뭔가 제한된 것도 만들고 좀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여줘서 조금은 후회를 합니다. 7번 오버워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. 저는 오버워치를 사실상 작년까지만 좀 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워요. 그러니까 어지럽다는 사람이랑 제가 뭘 하겠습니까? 근데 그대는 이길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, 네. 휴지통, 내 네. 컴퓨터 네. 빼고 바탕화면에 다 게임인 사람이었어요. 그 정도로? 예,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게임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. 아유, 그러니까 장르를 불문하고 네. 형은 네. 그 RPG 게임 네, 디아블로 2밖에 안 해왔죠. 아직도 하고 계시고. 아직도 하죠. 그러니까요. 그런 사람이랑 FPS를 해서 뭐 합니까? 네. 캐스퍼 라디오.